제3회 한재의 날을 맞아 학술 포럼과 특별전이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렸습니다. 전통 한재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앞서 대표 목록 선정을 위해 열린 이번 포럼은 한지, 전통 지식과 기술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특별 전시회에선 대한불교 조계종 16교구 사찰의 기록 자료와 안동대 우리 한글 박물관의 소장 자료가 전시돼 전통 한지의 제작과 기록물 인쇄 과정 등을 소개했습니다.